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계 텔레비는 시그마의 OMT28H 모델입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시그마 모델 리뷰해 드릴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시그마는 일단 브랜드 자체는 예전에 마틴에서 뭐 직접 생산을 하진 않지만 최초에는 일본에서, 그 다음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이제 OEM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마틴에서 직접 운영을 하진 않고요. 이제 판권 자체는 독일에 있는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마틴의 서브브랜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델명이나 모델 디자인 이런 것 자체가 마틴의 유명한 모델들 그대로 따라서 디자인까지 다 그대로 카피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OMT28H, 이 모델명에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틸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목재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DR, OMR 이런 이름에서 DT, OMT 이런 이름으로 이제 모델명이 바뀌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뭐 이 바뀐 틸리아라는 목재도 얼핏 보면 기존의 인디언 로즈우드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좀 그런 특징을 지닌 나무예요. 이제 스펙을 처음부터 알려드리면, 상판은 항상 통기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트카 스프루스가 사용되어 있고요. 바디 전체가 유광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축구판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로즈우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틸리아라고 하는 대체목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모델은 축구판이 합판이기 때문에 뭐 이제 솔리드 원목을 사용한 기타들보다 이 축구판의 이 무늬목 재질이 바뀐다고 해서 소리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차이가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 틸리아라는 목재는 기존의 로즈우드로 만들어지는 목재와 큰 소리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꽤나 안정된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 이름이 이제 OMT28H인데요. 마틴 기타에서도 볼 수 있듯이 D28이 있고 HD28이 있듯이 그 두 모델의 디자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냥 28로 끝나는 모델들은 D28 모델 기반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28H로 끝나는 모델들은 HD18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판 테두리에 요 헤링본이라고 하는 원래 이 생선 등뼈 모양이 쭉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화살표 같은 모양이 연속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헤링본 모양으로 이 상판 인레이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운드홀 주변에 장식을 임한 로젯은 겹실선으로 흰색, 검은색 이렇게 교차로 들어간 겹실선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틴에서도 같지만 OM 모델은 이렇게 핏가드가 좀 앙증맞은 귀여운 작은 형태의 핏가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와 지판재는 이제 바이카르타라고 하는 이제 합성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주 이제 질 좋은 에보니인 것처럼 보이게 지금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브릿지 핀은 흰색 플라스틱 핀의 가운데 이제 까맣게 점이 찍혀 있고요. 앞쪽에 새들 그리고 너트는 시그마 기타는 전 모델 다 본으로 뼈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너트도 본으로 되어 있는데 44.5mm예요.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너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뼈로 본 재질인데 44.5mm예요. 이 폭이 넓습니다. 더 위에 올라오면 이 헤드 앞면에 요 무늬목도 이것도 이제 틸리아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 시그마 로고는 마틴이 딱 생각나는, 얼핏 보면 정말 마틴 기타 로고 같은 그런 똑같은 폰트로 시그마 기타 이렇게 딱 써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이렇게 크게 대문자로 시그마 써 있고 위에는 그 시그마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튜닝 머신은 이렇게 은색으로 오픈 기어, 그로버사의 제품인데요. 이렇게 내부의 기어가 다 드러나 보이는 오픈 기어 튜닝 머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그마 기타들은 뭐 비슷한 스펙에, 동일 스펙에 타 브랜드의 뭐 탑솔리드들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항상 좀 더 강한 울림과 그리고 저음 밸런스가 좀 더 좋아서 좀 더 풍성하고 꽉 찬 느낌의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OMT28H 이 모델도 이제 바디가 작은 OM 모델인데, 뭐 타 브랜드의 이 탑솔리드 OM 사이즈 이런 기타들보다는 확실히 좀 더 성량이 크고 풍성한 느낌의 저음이 강한 이런 느낌의 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량이 크고 저음이 강하고 이런 거는 마틴 기타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그마가 말씀드렸다시피 마틴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브랜드라서 이제 그런 성향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성량 크고 저음 강하고 이런 것까지는 비슷한데 조금 더 약간 건조한 느낌의 그런 음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를 표현하자면 마틴 기타와 그리고 또 강한 소리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깁슨 기타 이 중간쯤에 있는 그런 특색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가격대도 그렇고요. 이 사용되는 목재 등급 자체도 그렇고 탑 솔리드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등급의 그런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 편안하게 작은 바디의 기타를 사용하시고 싶은데 너무 그렇다고 너무 통이 작아서 뭐 성량도 작고 이렇게 너무 날카로운 이런 소리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실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의 OM이 아무리 성량이 크다고 해도 같은 시그마의 드레드넛보다는 이제 밀리게 돼 있으니까 이거보다도 더 강한 소리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드레드넛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